K-POP 쇼크입니다. 삼양식품 부회장이 TV에서 방탄소년단에게 감사를 전하여 해외 방탄소년단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 SBS TV에서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식자회담 2회가 방송되었는데요. 이날 SBS TV 식자회담에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출연해서 해외에서 한식 사업을 성공시킨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방송 도중에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갑자기 방탄단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전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수 부회장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에 설립 이래 사상 최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삼양식품의 엄청난 실적은 올해 2분기 해외 수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110%나 급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닭볶음면 등 불닭 브랜드 제품들의 해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삼양식품 수출 급증의 주요인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전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브이라이브 방송에서 불닭볶음면을 즐겨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서 불닭볶음면 등 불닭 제품의 해외 수출 급증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의 라면 회사인 농심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등 라면업계의 불황 속에서 삼양식품이 방탄소년단 지민의 불닭볶음면 먹방으로 해외 수출이 급증하는 등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어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